자, 그럼 오늘 빨리 또 증시학을 재봐야 되겠죠? 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네, 그 깨갱했던 황소가 다시 한번 재출현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낙지 먹었나요? 또? 네, 그 뭐 막걸리를 먹었는지 물어본 거죠. 야, 네. 코로나 그 저기 디플레 그 마왕 코로나 좀 지나갔어? 라고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나가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쭉 앞으로 좀 다시 무대 앞으로 왔는데 코로나가 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의 태도는 예견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네. 미국이 모두 감소를 예견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과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한국은 봉쇄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봉쇄였기 때문에 병으로 죽나 이제 못 살아 못 먹고 죽나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에서부터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건 유럽과 미국 공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해제 활동 재개가 시작이 된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몰아닥쳤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왔느냐는 그렇지 않다라고 유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유가는 얘기하고 유가는 아니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또 그래서 그렇지만 아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심지어 텍사스 주지사는 험한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좀 양보하시라. 뭘 양보해요? 뭐 하여튼 알아서. 아 의료 이런 것들을? 아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아 네. 젊은 사람들은 안 죽으니까. 네네. 네. 어? 뭐 그런 얘기까지. 활동하더라도 아, 네,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라 이런 거예요? 네네. 네, 걸리더라도 네. 할 수 없다. 우리 살아야 된다.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기준으로는 마감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움직이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꺾이면 이제 활동을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딱 그 분위기가 아, 정점에서 꺾이면 네 꺾이면 근데 약간 꺾일랑 말랑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역시나 선제성을 가진 금융시장은 먼저 반영을 했다. 그래서 위험자산이 한보 전진을 한 그 채권 금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갔고 채권 가격 떨어졌고 네. 주식 시장은 올라갔고 그리고 그동안의 강세를 보여줬던 건 흔들렸고 주식 시장에서는 재밌었던 건 언택트들이 떨어졌고 왜 활동을 다시 하니까 예 언택트들이 떨어졌고 그건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항상 하이라이트 때 제일 좋아 보이지만 예, 이제 조만간 언택이 아니고 컨택 관련 주식이 더 뜰 수도 있다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선제성이기 때문에 땡겨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네 강웅님 네. 김프로는 죽어도 된다는 말을 텍사스 주식세가 너무 아십니다 지금. 저 노인 아닙니다. 아 노인이 어때서요. 예전 같으면 아 손주 보신다 때문에. 아 진짜. 아니 그 노인이 대접받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아이 우리 김프로 네, 열심히 그 직접 지식으로 전달해 주시면서 대접 받으시면 좋죠 뭐. 네. 우리는 이해하도록 하고. 네, 저희 같은 40대는 모르죠 뭐. 아, 좀 어렵지. 네, 우리 네. 저때 되면 알게 되겠죠. 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가 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유가는 못 오르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저장 공간 이런 것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제가 돼도 한 방에 해제는 안 될 테니까 유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예요. 이제 치료약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 네, 됩니다. 이거 됩니다라고 믿고 있고 네. 확진자도 둔화됩니다라고 믿고 있어요.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1.47%가 상승했고요. 네. 다우는 1.51% 그리고 나스닥 1.1% 올랐는데 러셀 2000이 무려 4% 깜짝 놀랐어요. 4%나 오르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뭐냐면 뒤처졌던 것들이 앞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 네. 체크되고 있고요. 독일도 전일 미국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것을 반영하면서 3% 상승을 했고 영국은 1.6% 프랑스는 2.5%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스탁스 2.6% 올랐고요. 달러 지수가 드디어 오랜만에 떨어졌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가 올라온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유로화나 NI 대비해서는 뭐 0.1% 0.2% 뭐 이 정도 빠졌는데 그 지수 보니까 0.3% 정도 빠졌습니다. 네.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06을 하고 있고 달러엔 107, 달러원은 1221원 어제보다는 한 9원 정도 내렸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상당한 강세에
시장을 반영하고 있어요. 정말 셉니다. 세요. 어제 정말 정말 셌죠. 우리 시장이요? 네, 한국 시장이 정말 셌고. 그러 지금 왜 정프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자기 건 별로 안 올랐을 거거든요 어제. 요즘 안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해요? 각 부장님 막 난사를 하네. 저를 쐈다가 정프로 쐈다가 이제 뭐 그냥 확 쏴버리네. 아니, 왜냐면은 어제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제 처음으로 이게 시장 대비 시장이 먼저 달려가는 거야. 항상 내가 앞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막 추월해 가는 거죠. 어제 은행주가 10%씩 올랐잖아. 바로 그거죠. 은행주였습니다. 은행주. 사실은 은행증권보험은 지난 3월 달에 정말 난데없는 가격이 나왔어요. 그렇지. 세상에 뭐 이런 가격이 나올 수가 있지? 한 정도로 정말 전설적인 가격이 막 뜨더라고요. 왜 심지어는... 오른지 모르시죠? 예? 은행주 왜 오른지 모르시죠? 실적이 좋습니다. 아니라니까. 저희가 주말에 방송을 했어요. 주말에 방송을 안 드셨구나. 아, 네. 은행주 얘기를 좀 했더니 하나금융그룹의 조용준 세타장이 아, 조용. 네. 아, 우리 거 쌉니다. 안 망해요. 그거든. 네. 그분 원래 자동차 애널이었는데. 네. 조선에서요? 조선. 아, 조선. 네, 조선. 맞아. 조선 자동차. 네, 네. 네. 그렇죠. 싸죠.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오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지수 영향력도 워낙 현저하기 때문에 지수를 네. 전체적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다시 이제 금리물로 가보시면 국채로 가보시면 네. 미국 10년물은 6.8BP, 그다음 30년물은 8BP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올랐네요. 네네, 꽤 오른 거고요. 우리가 뭐 요즘 맨날 두 자릿수 보다가 한 자릿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꽤 오른 겁니다. 이렇게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금리 절대치가 낮잖아요. 0. 몇에서 8BP 오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WTI는 다시 뚝 떨어지면서 12.91달러. 역시나 저장 공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금값은 1724달러로 조금 소폭 그 약간 제자리 걸음에서 뒤로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구리값은 그러나 오르지 않았습니다. 0.08% 떨어졌고 상하이 0.25 상승, 항셍 1.8 상승, 브라질 보베스파가 3.8% 하락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종목 흐름들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재밌어요. 애플은 0.07. 애플의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고요. 부품 업체에 전화를 해본 결과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잘 팔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패드 프로 신형 그 다음에 아이폰 12죠? 그거 판매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감안하셔야 되겠고 원래 9월이죠? 그렇죠. 네. 네, 9월이고 9월에 발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양산은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한두 달.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요거를 얘기하니까 또 이제 LG가 올해 저는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LG? LG 전자. 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폰도 그렇고요. 이번에 폰? LG가 벨벳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LG가 그 전통적으로 하면 앞에 G 뭐 이걸 없애버렸죠. 없애버렸어요. 네? 이제 네. 갤럭시 시리즈를 없앤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죠? 네네. S 뭐가 없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채용을 한 거 보면 최상위 버전이 아니 최상위 그 AP가 아닌 그 밑에 거를 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분위기로 갔어요. 가성비 좋게. 네, 드디어 가격만 싸게 나온다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 드디어 옛날에 그 디자인 LG의 부활일 수도 있는. 지금 하여튼 얘기거리가 많이 나와요. 그건 좋은 의미예요. 노이즈든 뭐든. 네. 예, 네, 얘기가 많이 나와서 LG 전자 과연 1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LG 폰은 진짜 3개월에 한 번씩만 얘기되거든. 왜냐면 실적 나오면 아, 또 요번에 LG 모바일 네. 사업부 때문에 또 실적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요럴 때만 나와. 네. 지금까지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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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게 이제 뼈 때렸나? 뭐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항상 LG 폰 나오잖아요. 네.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괜찮다. 가격도 괜찮은데.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뭐 써보면 알아. 부활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부활이 네. 아니고 과거보다만 높으면 부활이니까 그 부분하고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의 채용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원벤더가 너무 위험하다고 그렇죠,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LG 디플이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 1분기 실적도 망이었죠. LG 디플은. 근데 이제 과연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 부활하면 재밌는 게임이 또 될 것 같고 네. 투자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워낙 뭐 바닥에 쫙쫙 깔려 있으니까
부활한다면 주가적으로는 탄력도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죠. 그것도 한번 관심 가는 대목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언택의 중심에 있던 회사들이 살짝 뒤로 밀렸습니다. 아마존 1.4%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0.29, 구글 0.45, 페이스북 1.35% 이게 네. 뒤로 조금씩 밀렸고요. 반면에 그냥 하드웨어 쪽을 만드는 인텔은 0.35% 상승, 퀄컴은 0.08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 상승, AMD 0.5 상승, 엔비디아 2.5 상승. 테슬라가 무려 10% 올랐습니다. 네, 테슬라 올랐고 그다음 웰스파고 5% 상승, 알리바바 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재밌는 분위기예요. 요게 그냥 하루만 살짝 나타나고 끝날 것인지 앞으로도 그런 어떤 변화를 보여줄 것인지인데 어찌 되었거나 하나의 전조를 보여줬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다시 한번 활동이 재개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네. 이랬을 때의 흐름은 지금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네. 거에 하나의 뭐랄까 단초를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새로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러셀이처럼 올라간 걸 보면 그동안 많이 빠진 놈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걸 예견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미국 시장 얘기고요. 네. 한국 시장은 이미 조금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덜 올랐어요. 은행주가. 아 근데 은행주 오르고 나서 보니까 저녁 때 밤에 CNBC를 딱 트니까 딱 써 있는 거야. 뱅크 리드 딱 써 있어. 그러니까 은행주가 선도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우리 은행주가 폭등했는데 네. 미국 딱 트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네네네.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추세가 죽지 않고 잘 가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붙이시고 견디신 분들은 이제 마음이 슬슬 녹기 시작하는 동토의 제국에서부터 이제 좀 넘어오는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 좀 빠져나온다는 표현은 그래도 잘 좀 이번에 수익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진짜로. 어쨌든 진짜. 뭐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신용이 좀 늘었더라고요, 박 부장님. 네, 신용은 한 2조 늘었던데. 근데 이제 꺾어졌을 때 신용이 한 10조 단 되니까 네. 거기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아직은 한 2조 정도 여유 있다. 네, 네. 네.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안 좋은 신호고요. 10조를 넘어가면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 이게 뭐냐면 위험을 테킹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조만 넘어도 나는 이제 좀 현금 보유할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피크 마지막 맥스 과거 맥스 정도까지 가야 나는 빠져나올래 하는 건 네. 위험의 선호도에 따른 차이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과거의 그 고점하고 비교해봐서 신용도 이 정도 수준은 나는 좀 덜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면 빠져나오면 되시는 거죠. 네, 그건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 총량이 늘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신용은 느는 방향이에요. 예탁금이 같이 늘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신용도 점차 늘어나는 그 비중 예를 들어 뭐 총 그 자산 중에 2%가 신용이다 이러면 과거에는 10조가 네. 이번에는 뭐 11조, 12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네, 그런 거 자기 자본이 좀 자기 자본이 늘어난 상태에서 신용이 느는 거하고 자기 자본이 네. 쫄아들었는데 그 신용만 느는 거는 좀 질적으로 다를 차이죠. 수가 있겠네. 예, 천지 차이고 이제 코스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는 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를 보시면 안 될 거고요. 신용은 거래소는 완만하게밖에 안 늘 거예요. 코스닥이 막 늘 건데 이 느는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 빨간 불이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빨간 불이라는 게 현고등.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